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인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가 6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라며 이대로 놔두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도 따라할 우려가 크고 조만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 5곳에서 20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갇혀 있고 그동안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들도 수십 마리라며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들을 안전하게 멀리서 지켜보는 고래 생태 관광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